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전선 전략적 요충지인 드니프로강 서안 헤르손 지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헤르손시 태각 징후가 나오고 있는데요. 헤르손 점령지 수반들이 헤르손을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일부 군부대의 움직임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러시아가 파놓은 함정일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정 도발에 징후일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점령지 포기를 가장하는 한편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며 선언을 그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철수한다면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중부군을 지휘 중인 사령관이 전시 상황에서 3주간 휴가를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패전으로 이미 많은 비판을 받은 해당 사령관의 해임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라핀 사령관은 최근 졸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남장 카디루프에게 비판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왜 전시 중에 휴가를 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군 내부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1월 3일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방향으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스바토베 북서쪽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서로 간의 포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레미나에서 20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지속적인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레미나 서쪽을 공격하여 크레미나 스바토베 고속도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잃어버린 지역을 다시 재함락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크레미나 남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격퇴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5개 방향으로 공격을 했지만 모두 우크라이나군에게 격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지속적으로 바흐무트 인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스푸티차로 인하여 진격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다가 완강한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부딪혀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동원 병력과 예비 병력을 전부 다 끌어모아 지상 공격을 실시하였는데요. 총 40건 이상의 지상 공격을 한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가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러시아로 전세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함인 것을 보이는데 무의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하이마르스를 통하여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르손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속적으로 포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S-300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진지를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가진 다연장포를 활용하여 주 도시를 포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T-2207 고속도로와 T-0403 고속도로를 공격하였지만 진격하는 데는 실패한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게 지속적으로 포격을 하였습니다. 교량을 수리하고 있던 선박이 파괴되었고 러시아군이 장비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동안 우크라이나이 포격을 진행하여 러시아 장비를 공격하여 러시아군 60여 명을 전사시켰습니다. 또한 4동의 탄약고와 6량의 철도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멜리토폴에서도 공격이 확인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멜리토폴을 공격해 러시아군 차량 80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